오늘부터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가 시작됐습니다. 데이터를 완벽하게 입력하기 전이어서 일단 대략적인 공제 규모를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. 올해 바뀌는 부분들이 있는데 살펴볼까요? 고향 사랑 기부금은 10만 원까지는 전액 돌려받습니다. 10만 원이 넘으면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15%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. 한도는 500만 원까지입니다. 올해 7월 이후 영화를 봤다면 이것 또한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. 또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가 기존 400만 원에서 올해부터는 600만 원으로 올라가고요. 수능 응시료와 수시원서 접수비 등 대학 입학 전형료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. 월세 공제는 자동 등록이 안 되기 때문에 직접 서류를 챙겨서 신청해야 하는데 주거용 오피스텔도 포함됩니다. 앵커 리포트입니다.